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주도의 해안도로 같이 드라이브 떠나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영혼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삼방산 형제의 섬 해안도로입니다. 바람이 조금 불기, 예, 그렇게 세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모자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부네요. 날씨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파란 하늘. 여기 올 때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러더만. 모자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 불 정도면, 어우. 하여튼 제주도의 바람은, 어우, 끝내줍니다. 자, 멋지게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형제의 섬 해안도로. 저 멀리 삼방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이 보이는 장소는요, 용담 해안도로입니다. 용담 해안도로 우측에 파도가 아주 멋지게 아주 그냥 장관이죠. 야, 바람은 엄청 불고요. 야, 하늘도 멋있고 구름도 멋있고 파도도 엄청 세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파도가 막 한 3-4-5미터로 막 몰아치네요. 와, 한참을 파도를 쳐다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네요. 바람만 안 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여기 용담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돌로 싼 돌탑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멋진 아주 돌탑이죠.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데, 설명서 보시고 갈게요. 용담 서해안 방사탑이라고 써 있네요. 풍수지리설에 따라 한번 가시면은 한번 멋진 장관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네요. 차를 잠깐 안전한 곳에다 세우시고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좌측 구름하고 우측 구름하고 이렇게 틀려요. 여기는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 요 옆에는 또 맑아요. 참, 같은 게 제주도 하늘인데도 이렇게 참 제주도 날씨가 참 희한하네요. 구름도 아주 멋지죠? 와, 구름이 진짜 너무 멋있네요. 여기는 아주 구름이 아주 탁 좋은데. 용담 해안도로를 지나 우측 바다 풍경을 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은 좌우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전방 주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전운전. 이곳은 애월읍 해안도로. 잠시 풍경 보시고 가실게요. 아, 어디 가나 하여튼 바람 불고 바람 소리는 아주 그냥 와. 파도도 멋있고 하늘도 멋있고 어디를 찍어도 다 멋있네요. 카메라를 이쪽 저쪽으로 다 영상을 찍어도 다 멋있습니다. 차를 세우고 잠시 앞에 걸어갔다 오겠습니다.
수영 제한 구역이군요. 아, 바람 소리 참 끝내준다. 뭔 바람이 이렇게. 제주도 하면 바람이죠. 더 이상 걸어가고 싶은데도 더못 걸어가겠어요. 저 앞에 파도가 한 3, 4미터 쳐가지고 저 앞에까지 가는 거는 무리일 것 같아서 다시 뒤로 돌아왔습니다. 와, 파도가 와, 한 3, 4미터. 와, 엄청나게 부네요. 저기까지는 차마 못 가겠네요. 파도가 밀려온다. 어우,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파도를 보는데, 파도가 막차 밑에까지 막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보니까 또 무섭네. 어우, 파도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와 밀고 그냥 차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와.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